저는 이 드라마 하기 전까지 나는 아직까지는 고등학생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친구들하고 같이 촬영을 해보니까 아 이제 나도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을 한 번 한 번 다 포털사이트에 제가 이제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명진 씨의 인물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주인공이라는 어떤 타이틀에 큰 욕심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배우고 부족한 것도 많다고 생각해서.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기간제에서 김우혁 기강제 역을 맡게 된 배우 유규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기강제에서 체육교사 하수연 역을 맡은 김세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명부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유범진 역을 맡은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검사 차현석 역을 맡은 최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천명고등학교에서 이기훈 역할을 맡은 최규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세라 역할을 맡은 한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기간제에서 나예리 역할을 맡은 김영진입니다. 한 로펌의 에이스 선물 변호사라 하면 능글능글 맞은 부분도 있고 변화무쌍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아까 슬기 누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미역은 아니에요. 이게 변호사가 나라로 떨어지고 교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둘의 차이를 크게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게 1인 2역이었다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겠지만 대신 교사가 돼서 성물 변호사였던 강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저 감독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캐릭터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곡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저희가 법정씬이나 아니면 뭐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대사들이 뭐 입에 잘 붙지 않는다거나 서툴다거나 하면 이게 프로페셔널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했고요. 소리가 잘 들리면 많이 중점을 뒀던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 질문이 제가 교사가 되어 온 거에 대한 소감인데 맞아요. 저는 이 드라마 하기 전까지 나는 아직까지는 고등학생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친구들하고 같이 촬영을 해보니까 아 이제 나도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드라마를 하면서 시청률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안 믿는데 네, 저는 진짜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연기하는 게 좋았고 현장에서 호흡하는 게 좋았고 뭐 그런 게 안 맞아서 고민이 되고 힘들었던 부분은 있는데 뭐 시청률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고 막 망합했던 적이 없었어가지고 잘 모르겠고 뭐 제가 잘하고 우리 팀이 잘한다면 그냥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상 씨 정말 막 뭔가를 다 해결해 줄 것만 같아요. 규상 씨를 보고 있으면 예 그런 느낌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일단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히어로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르겠어요. 저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모습도 입고 나한테는 이분같이 좀 선물 변호사에서 사람이 되는 이런 모습도 그리고 다양한 역할에 다양한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더 새롭고 더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준비를 한 거라 아까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전문직에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설퍼 보이거나 어색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좀 애를 많이 썼던 것 같고요. 뭐 일단 어떤 드라마를 들어가든 스태프들하고 배우들하고 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기대 친해지고 가까워지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정의롭고 열정이 가득한 면은 그 면만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 직업적으로도 많이 바뀌었고 뭐 아예 장르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보여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촬영을 지금까지 해본 결과 전혀 다른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되게 상세하게 짚어주셔서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을 주시면서 제가 촬영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독님과 작업을 해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많이 맞춰나가고 있고 또 저는 이제 제가 제 목표로 잡은 거는 친구들이랑 이제 가장 호흡을 많이 하고 오빠랑 가장 호흡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진심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귀 기울여주고 싶은 그런 교사 진정성 있는 마음이 가장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알아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좀 진심으로서 배우로서 동료로서 좀 그렇게 같이 잘 맞춰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진짜 한 분 한 분 저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촬영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우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포털 사이트에 제가 이제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명지 씨의 인물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장동건 선배님과 이제 한솥밥을 또 함께하게 됐다고 해서 또 굉장히 또 화제가 됐는데 어떠신가요? 좀 이렇게 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마주친 적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뵀는데 일단 와 이런 게 연예인이구나 싶고 그만큼 너무 뒤에서 이렇게 후광이 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역시나 그만큼 아무래도 선배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부부절절이 엄청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그냥 저한테 짧게 그래 이제 시작인데 뭐 무슨 걱정 그렇게 많냐 제가 걱정 인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냥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저희 회사에 장동건 선배님 뿐만 아니라 박준호 선배님도 계세요. 이제 촬영할 때 이제 갑자기 급 즉석에서 연락을 주셔서 저한테 너 그렇게 잘하고 있다며 이러면서 괜히 네, 농담식으로 저한테 네, 응원도 해주시고 회사 식구들 모두 되게 아무래도 제가 첫 작품이다 보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아껴주세요. 와 회사에서도 막내신가 봐요, 그죠? 네 맞아. 사실 처음에 이렇게 제의를 받았을 때 많이 무서웠고 아직 준비가 덜 되지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주인공이라는 어떤 타이틀에 큰 욕심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배우고 부족한 것도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됐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사실은 제가 단막극 감독님 전에 단막극 오디션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감독님과 구면이군요. 네, 그래서 감독님과 그때 오디션 볼 때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떨어져서 되게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래서 더 감독님이랑 이렇게 많은 얘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어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다면 감독님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저도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고 또 부족한 면도 많겠지만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명문사 장인 드릴러 OCN 리스토 기간제 저희 친구들하고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요. 감독님이랑 같이 서로 힘드신 촬영하면서도 웃으면서 동담하고 즐겁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즐겁게 촬영하고 대화 나가는 현장에서는 좋은 장면, 좋은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